앉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조심해서. 조심해서. 아이고, 어렵습니다. 뭔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아, 선생님. 예, 아닙니다. 무서워요. 네. 여기는 원래 좀 편한 곳인데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뭐 편하게 그냥 네, 이렇게. 편하게, 예. 아하.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여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. 편안하고 좀 저는 왜 뭔가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아 예의 바르게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원래 우리 문화는 네.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예스럽다고 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자연스러우신 게 좋은 것 같고요. 네. 아, 수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아니면 네, 사랑방 예전에 사랑방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업할 때 빼고는 누구나 오셔서 이렇게 저 아시는 지인분들은 지나가시다가도 오셔서 차 한잔씩 하고 그러고 갑니다. 저도 지나가다가 왔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부쩍 오셨는데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촬영을 맞이하시는 공주님이십니다. 그러니까요. 아유. 근데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. 아, 아, 울리는 거 보이십니까? 소리가 울립니다. 저쪽 끝에서. 네. 몇 평인가요, 여기? 여기가 지금 43평. 아, 네. 네. 여기 그 뭐, 아무 때 나와서 그냥 뭐, 차를 마시거나 커피 주세요 이러면 커피 주고 그런 곳은 아니죠? 네. 상림 예다원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? 우리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누구나. 또, 우리 연배 정도 되면, 이렇게, 옛 것이 그리워지더라고요. 자연스럽게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우리 차, 또 여기 오시면 다양한 그 6대 다류라고 해갖고, 6가지 차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차 한잔씩 해보시면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. 네. 왜 막 못 모이잖아요. 네. 어떠십니까 요즘?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틀만 열흘만 맞아요.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작년에 1년을 거의 뭐 예. 300일 동안 노셨잖아요. 예. 그래서 올해는 빨리 진짜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말 예전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.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만나고 그리운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예, 그래서 이렇게 좀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예, 조금은 대전에 예, 예절 다도를 가리키는 교육원이 있다는 걸 조금 이번 기회에 또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시간에 좀 알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. 또 우리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으세요. 또 그런,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거. 네, 그런데 몰라서 못 오시는 거거든요. 맞아요. 네,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무섭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. 분들이 많죠. 그래서 전화만 주시면 네. 제가 여기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화만 주시면 제가 이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뭐 다도를 배우고 싶습니다. 아니면 뭐 3시간 동안 뭘 하고 싶습니다. 이게 또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? 아니면 몇 주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뭐 과정이 열리는 게 있나요? 네. 그래서 차를 배우는데 이제 초급 3개월, 중급 3개월, 고급 3개월.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씩 12주 과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다도를 배운다고 하니까 차만 우리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하는 법, 또 우리의 차와 어울리는 티프도 다시 또 만드는 법, 양갱 만드는 법, 네, 또 차자리에 어울리는 꽃꽂이를 하는 법. 근데 일반 꽃꽂이가 아니라 차자리에 어울리는 꽃. 예,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예, 고급반까지 가면 뭐 공진단 만드는 법, 가정에서 쉽게 해서 공진단 만들고, 예, 그래서 아는 지인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, 그래서 그런 것도 가르쳐드리고. 좋은 곳이 있으면 또 견학도 함께 가보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제가 저번에 그 인삼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네. 들었어요. 인삼을 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만드는 그건 선물용으로 드리기도 너무 좋고 네. 근데
근데 만약에 다식이든 아니면은 정말 이런 관련된 한국적인 음식을 배운다면은 또 이제 만들어서 엄청 꾸리고 다니겠지. 그렇죠. 아니, 워낙 다재다능하셔서 한 번만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것은 하면 할수록 정말 이렇게 자꾸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어요. 그래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외형과는 다르게 우리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 배우고 나면 또 배우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, 예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저도 자격증이 막 이렇게 많거든요. 엄청 배우러 다니고 그랬거든요. 선생님은 23년도 넘게 계속 배우셨대요. 뭘 배우셨는지. 자, 띠링!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 선생님 자격증, 네. 예전 교육지도사 자격증도 한 5가지. 아. 또차 선생님도 사범증이 또몇 가지. 네. 그리고 차 품평하는 거, 차 만드는 차 재다. 예, 또뭐 그와 관련된 뭐 아동요리 지도사, 유아 예절, 그래서 또 현대 예절이라고 하고 이미지 메이킹. 네, 아, 또 이미지 메이킹. 아주 예, 이미지 메이킹 잘 이미지 되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또 아무튼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막떡 배우는 거, 아까 패배. 닭종이도 보셨죠? 닭종이도 배우시고. 네, 그리고 또 저기 있는 병풍, 저그 제가 그린 건데 민화. 민화. 네, 그래서 또 오. 그런 거, 또 규방공예 해가지고 또 바느질하는 거. 네,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거 관련된 거는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. 한국 문화 덩어리. 한국 문화 덩어리이십니다.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. 네, 와. 조금씩만. 네. 저도 진짜 민화 조금, 뭐 한국화 조금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. 그쵸. 자꾸 빠져들어요. 네. 빨리 나와야 됩니다. 더 빠져들기 전에 얼른 네. 나와야 됩니다. 저는 가장 기본이 이제 예절이라고. 그래서 저희 상호 자체가 예다원인데, 예다원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차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달의원이라는 말을 맞아요. 참 많이 쓰시는데, 저는 이제 예다원인 것이 공부를 해보니 예가 기본으로 있고, 거기에 이제 또 차공부가 또 얹어지면 이게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차도 중요한데, 그래서 저는 예를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다원이라고 했고,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, 그래서 제 카톡 글귀가 예란, 예, 느림 속 끌림과 울림이다, 이렇게 써 있어요. 카톡 그 글귀에. 그러니까 느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고, 그 끌림 속을 더듬어 보니까 엄청난 울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예라고 하는 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세월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, 그 느리지만 남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거지만 그 느림 속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고, 또 안에 그 안에서는 울림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가 너무너무 좋고,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거를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제가 어제 무언가를 받았습니다. 네.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홍보 마케팅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어요. 나 이거 받았다! 이렇게 했더니, 거기에서 수업하신 경험이 있어서 반갑다!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, 안 그래도 텔레파시가 저희가 통한 거예요. 예. 댓글을 남기시기 전에, 아, 한국문화연수원의 이 넓은 공간과 이런 숲과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, 아, 봉지영 선생님하고 여기 한번 와서 보고 싶다.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,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오늘 뭐 하십니까? 이랬더니 같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낼름 바로 그냥 예. 달려왔습니다. 이쁘게 또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장금이 앞치마를 또 열심히 만들어서 자랑도 하려고 일부러 챙겨 입고 역시 준비된 분. 준비됐죠? 네. 이거 찍을 줄 아는 거지. 저처럼 이렇게 한 것도 모르고 그냥. 선생님은 사우나 갔다 오셔가지고 피부는 빛이 나십니다만
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. 아무튼 이렇게 또 서로 통하는 게 있고 맞아요.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제가 늘 외치는 말인데 정말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대표님을 작년에 뵀는데 뵙기는 그 전부터 배웠죠. 근데 늘 멀리서만 배웠던 분이고 저는 워낙 또 숙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잘 이렇게 하죠. 하는 스타일이 그냥 인사만 때문에. 하고 계시다 가셨어요. 그러다가 작년에 또 이렇게 늘 베푸시는 우리 또 대표님 덕분에 제가 뭐 유튜브를 찍는 것도 알았고 블로그하는 거 배웠고 그래서 아주 그 원시인 같은 저의 삶을 ICT로 그래서 SNS로 초대해드렸습니다. 초대하고 또 배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눈을 뜨게 그러니까 눈봉사한테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